만성염증이라는 게 문제네. 네. 그게 눈에 보이면은 뭐 바로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그쵸. 안 보이니까 네. 이거 뭐 해결 못 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안 보이니까 네. 더 문제죠. 그래서 네. 염증이 있을 때 잘 안 되는 몇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어, 그래요? 네.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까요? 아, 내가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쵸? 테스트를? 네. 아, 좋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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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팔을 네. 양손으로 이렇게 벌리고 한 손은 어깨 뒤로 어깨 그리고 뒤로. 한 손은 허리 뒤로 해가지고 허리 이렇게 뒤로. 잡아볼게요. 어머, 네. 어, 선생님 잡힌대? 네. 잠깐만, 선생님 뒤로 돌아와 주세요. 이게 잡혀? 이게 어떻게 돼?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뻣뻣해진다는 얘기야 이게. 네. 잠깐만. 전 나는 안 잡히는데? 양 선생님만 잡히고 네. 다 안 잡히네. 네. 어머. 아니 홍기민 씨도 안 되는데? 이게 양쪽에 이제 손끝이 10cm 이상 벌어질 경우에는 네. 몸에 만성 염증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결국은 그러면은 유연성이랑 염증이랑 네. 연관이 있다는 얘기네요. 네, 이제 미세 염증들이 있으면 네. 근육이나 관절의 기능을 같이 떨어뜨리거든요. 아~ 네. 그래서 이제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이런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. 이런 간단한 테스트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출신의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